대텐 고정 5개월 만에 막내 생활을 벗어난 털 망고 말고 이제 그냥 털.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. 예, 이번 주 금요일부터 BTU에 새 고정 멤버 유재희 씨가 합류하게 됐습니다. 아, 환영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막내를 탈출하셨어요. 그렇습니다. 러블리즈의 유재희 씨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러블리즈 지아입니다. 야, 예. 배텐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? 배텐 감성이랑 제 감성이랑 예. 좀 맞는 것 같아요. 저희 감성이 뭔데요? 아재 감성? 아재 감성이랑 맞는다. 네. 저희 되게 힙하고 그 영한 감성. 힙은 아닌 것 같아요. 힙은 아니다. 네.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많이 들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막내를 탈출하셨어요.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? 그러니까요. 뭐 막내 탈출한 게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? 막내가 제일 편해요. 그래요? 네. 같이 하면 안 되나요? 뭘 같이요? 막내를요. 털망구라는 별명을 이제 좀 졸업해야겠죠? 네, 털망구에서 졸업을 하면 그냥 털이잖아요. 예.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? 뒤에 뭘 붙여야 되나? 또 어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동안 털망구로 불러주시는 게 좋겠죠. 털일병. 털스데이의 털일병. 네. 아, 저스트 털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. 새로운 막내 지혜 씨에게 배텐 막내 생활 꿀팁을 알려주신다면? 네, 기본적으로 그 BTU 멤버에서 남성 여성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. 배우가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요. 모두가 챙겨줄 것이다. 난 아무도 안 챙겨줬다? 저는 작가님 두 분이 잘 챙겨주셨죠. 그럼 그 말고 누가 챙겨야 됩니까? 아, 그러네요. 작가 두 명밖에 없는데. 그럼 지혜님에게 제가 이 조언을 할 수 있겠네요. 네.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. BTU는 각자 도생이다. 그렇죠. 네, 당연한 겁니다. 뚠티가 없네. 뚠티를 드려야 되는데. 오빠 뚠티는 용준 PD도 없어요. 그래? 삐지신 거 아니죠? 관심 없어. 남자가 없는 건 관심도 없어. 용준이 없는 건 충격인데? 후보 6번은요. 포카 땡 스웨트. 어쨌든 재앙에 사나가 나왔으니 우승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혜 픽이라 우승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전 개인적으로 새롭게 BTU에 들어오신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버프를 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 이런 이온 음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. 마이클 조던의 목소리가 들어가요. 깨로르 땡. 아니 그거는 예.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 깨로르 땡 이게 막 맴돕니까? 그럼요. 아 정말요? 예. 이분 되게 신박하시네. 인생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채팅 창에 넌 글러스라고 지혜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. 근데 막내를 새로 들어오신 막내분인데 버프 좀 주시면 안 됩니까? 기강을 좀 잡아야죠 또. 아 각자 도생입니까? 예. 아닌 건 아닌 거죠. 하긴 저 때는 저는 뭐, 새우 땡 1위. 근데 정말 끝까지 우리 지혜님의 픽을 버리실 거예요? 그래도 4강까지는 올려줄 만한 인정 사정 따위 없습니까? 아 저는 간대분야랑 새우땡은 우승후보라고 봅니다. 자 지혜님 제가 말씀드렸죠?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. 채팅창에 역시 꼰대라고. 지혜님의 의견 따위는 바로 무시당하네요. 예, 뭐 신고식 그런 거 있어? 저희 배텐은 이제 계속 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문은 있지만 나가는 문이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예, 배텐에서 나가려면 방법이 네. 딱 하나밖에 없어요. 해외로 거주지로 옮기는.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로 옮겨서 빠져나간 멤버가 딱 한 명 있습니다. 누구요? 왁서우 기자라고. 진짜 제주도로 예, 옮겼어요. 배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. 그건 이제 부를 수가 없으니까. 대박이다. 그거 외에는 저희는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. 그리고 배텐 오시면 꼭 해야 되는 관문들 몇 개 있는데 MT 필참. MT도 있어요? 예. 그리고 또 하나 관문이 저희가 가끔 이렇게 찍어내는 그 특이한 티셔츠들이 있어요.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여기저기 입고 나가는 그런 전통이 또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예. 타 방송국 예. 그 출근길 사진을 찍잖아요. 다른 멤버들은 예쁘게 입고 가는데 지혜 씨만 배텐 뚠티를 입고 가시겠다. 아니 언니들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그 티를 입고. 제작진이 그 최후의 양심들이 있어서 다들 부끄러워합니다. 이걸 얘기했다는 게. 아 저 그 티 입고 진짜 꼭 가겠습니다. 정말요? 네. 저도 입고 나갈게요. 저 때는 뭐 남이춘님이 굳이 지인픽으로 가면 네네. 차두리가 좀 더 가깝죠. 자 채팅창에 트와이스 안녕. 아 트와이스가 오신다면 저희 결승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우승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지. 오실 것 같은 기약이 없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무슨 안 오셔서 손절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저희가 감히 정확히 그겁니다. 오시면 뭐 네. 다시 한번 대장님의 특집을 만들면 되죠. 대장님의 인성은 저렇습니다.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. 네.